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조금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현안 과제 중에 중요하니까 이 법 기술자들의 염치, 참 염치가 많이 없어진 사회가 돼버렸죠. 그들의 당당함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게 가장 여러분들 큰일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법을 공부했거나 법 관련된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은 법 기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법 기술자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방법을 또 잘 알지 않습니까? 기술자들이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선일보의 일면 사설 톱 기사가 진혁 2년에 조국의 당에 진혁 3년에 황운하가 입당하다. 난장판 선거판이다.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는 겁니다. 황운하 씨를 보게 되면은 어떻든 2018년도 울산광역시 시장 선거에 대통령의 문 대통령의 절친인 분이 출마를 했고 그때 김기현 씨가 이름 출마를 한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한 거잖아요. 청와대 하명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의 여러 부서들이 이런 관여해서 선거를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지 않습니까? 거의 처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깔아뭉갰고. 이 황운하 씨가 여러분들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굳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전형적으로 2020년 4.15 총선에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사례가 대전광역시 중구지 않습니까? 황운하 후보가 출마했던 그리고 여러 번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서 황운하 후보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조작됐는지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정도 엄청난 불법에 대해서 누구도 여러분들 뭐죠?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거 문제를 떠나가지고 뭐 지금 이 조선일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난장판인 거죠. 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몇 자리 얻으면 그걸 가지고 사법부의 이런 결정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참 정말 그렇게 불법 비리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조국당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뛰어가네요. 이번에 이제 법무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고 특히 백행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에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았던 박은정 검사 이 사람도 이렇게 조국의 개혁당인가에 또 들어가고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했던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이규원 검사 이런 사람들도 또 다 조국의 개혁당에 뛰어든 모양입니다. 조국 여름 전 법무부 장관 자신이 뭐죠 2심까지 해서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대법원도 당연히 유죄가 내려지겠죠. 진역 2년 실형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국민들을 당혹하게 하고 항의를 받았던 게 진역 2년 정도가 고작인 겁니다. 다음에 또 뭐 집행유예가 다 이런 유야무야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법 기술자들의 염치라는 부분들도 행법 체계상 보면은 너무나 이런들 형량이 미약하고 또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넓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선거 조작이나
뭐 형량도 조작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 대법관들 하는 꼴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량도 얼마나 조작을 할 수 있고 유무죄도 다 조작을 하고 여론 조작도 하고 통계 조작도 하고 뭐 조작 안 하는 게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참 칙칙한 그런 사회 모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예.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